오늘 본문에 따라합시다. 사랑과 행복. 오늘 본문 말씀에 주로 그 두 가지를 합치면 총 망라면 두 가지 딱 주제 가운데 사랑과 행복. 이게 꼭 내용이 꼭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사랑 그 보고 파파파 코리안 열풍 부는 것이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 아실 거예요. 예, 뭐야? 아,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 축구 감독, 국민 영웅으로 대접받는 것이 나옵니다. 와, 대단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베트남 전 인구들이 인구 숫자마다 그 오토바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마다 오토바이를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 아주 베트남 그 저 사이공인가 뭐 어디가 아주 비상이 내렸어요. 경찰이 수집을 못하게 너무 좋아가지고 오토바이를 부부부부 틀면서 그냥 했는데 무엇이냐? 왜 국민으로 들 받았느냐? 예. 거기에 유명한 사우스 아시안 사우스 쪽에 남쪽 아시안 그 월드컵 축구 월드컵에서 베트남이 결승전에서 무승부로도 우승되는데 1대 0으로 딱 물렸었어요. 아주 국민용으로 베트남 국민용으로다 베트남의 국민용뿐이라 우리 한국에서 큰 아주 효자 국민용이 됐어요. 뭐냐? 아주 베트남 사람만 보면은 네 가지입니다. 코리안 사람 보면 네 가지. 코리안 아주 땡큐 그리고 할아 아버지 우리 저 그 박항서 아버지 감독 그리고 나 나머지 한국 사람은 잠깐 있어 사진 꽉 찍고 그런 난리가 일어났어. TV는 그러면 우리 한국은 반응이 어떠냐? 한국에서 하는 영문제가 아닌데 한국의 TV 반응이 보통 인기 있는 드라마나 인기 있는 저기 체육 그 드라마가 방송이 템퍼스트라는데 템퍼스트는 아주 인기가 있는 그 시청인데 자그마한 시청률 20% 시청률을 올려서 마치 2002년인가 3년인가 우리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것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때 월드컵 때 베트남에서 가 있는 우리 교포가 한국에 와서 응원하고 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환경하고 그 붉은 악마 운동하고 이번에 베트남에서 얼마나 그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 있냐. 놀리지 마세요. 10배의 열광적인 그런 베트남의 그런 응원이 있어가지고 아주 베트남의 아주 그냥 국가 영웅 한국의 제2의 효자 노릇을 그렇게 했는데 그 박항서 감독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해서 나 이것 때문에 살짝 속이를 하는 겁니다. 뭐냐? 자기 평생에, 자기 인생에, 그거 한 70 정도 된 것 같아요. 70? 이번처럼 행복한 그런 날을 맞이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다! 이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이게 공을 들여서 정성껏 하면은 행복을 느끼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주요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주제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 고린도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 말씀과 요한 1서 4장 21절에 우리가 그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계명이 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딱 두 가지만 본문 말씀 드려야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잠깐 우리 사모님이나 목사님 아는 대로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대로 됐어요. 내가 시간 가서 내가 대답할까요? 8장 32절에 있는 말씀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 두째 질문,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또 본문에가 답이 있습니다. 어디? 35절, 본문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5절. 한번 먼저 찾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 시간 가기 전에 제가 얘기합니다.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자, 마지막에 우리가 이 장애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본문 37장 39절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오직 이 장면에서 끊을 수 있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잠깐 요약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먼저, 자, 행복. 행복은 인간이 찾는 궁극적인 목표요 최상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의 물질이나 환경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참 행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심령 속에 있습니다. 영혼 속에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른 형편에서도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한 마음을 절대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제가 이걸 강력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절대적인 요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는 지극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잠깐 요약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일 먼저 따라합시다. 만남과 사랑. 사랑이란 혼자서 상상과 추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을 때에 나타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받을 사람이 있어야 하므로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만이 사랑이 산출됩니다. 그러므로 만남이 없는 사랑인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 예. 예.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나 어른이나 어른이나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의 만남에서 얻게 되는 사랑은 헬라어로 스톨게, 스톨게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를 잃은 고아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넘쳐나오는 사랑에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에게 사랑을 부어줄 수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은 자기의 자녀에게 극한되고 남의 자녀에게 뜨거운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은 따라합시다. 우리는 친구와 스승을 만난다. 두 번째, 여기에서 갖게 되는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이 아닌 정신적인 사랑으로서 헬라어로는 필레오, 따라합시다. 필레오, 필레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이기주의의 바탕에 전 조건부 사랑, 즉 내 친구라는 조건, 내가 배우고 가르쳤다는 조건에서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사랑이 바로 친구의 사랑이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조건부 사랑은 바로 조건에서 생기는 사랑이 있는데,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좋은 조건에 따라서 뜨겁게 사랑하지만 조건이 나빠지면 그 사람도 그냥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 사랑은 바로 무엇인가? 이성과의 만남에서 사랑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랑은 헬러로 따라합시다. 에로스, 에로스라고 합니다. 이성과의 만남의 사랑은 육체적 욕구의 바탕에서 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정신화하면 연애가 되고, 정신적 연애가 뜨거워지면은 무엇이 되느냐? 사회적인 제도인 결혼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복잡한 것이 바로 이성과 사랑의 만남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의 만남을 통한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한합니다.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불완전한 사랑은 누가 완전한 사랑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완전한 사랑은, 따릅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아카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분과 처지에 상관치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은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아멘. 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3장 16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압도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빨리 찾아야 빨리 끝납니다. 안 그러면 한 시간이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을 측정하려면 장애물을 놓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나 없나 한번 장애물을 놓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성의 사랑은 장애물이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깨집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놓더라도 그것을 넘어섭니다.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서 얻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과 천사들과 권세들과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과 높음이나 값이나 장애물로 떼어놓고 우리에게서 모든 장애물을 초월해서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성탄주일인데 성육신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오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께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같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것으로 철폐할 수가, 어떤 것으로 없을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 갈라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완전하여서 사랑의 결핍증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한 군데만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빨리 찾아서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봤어요. 아멘. 참으로 세상의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사랑의 결핍증에 걸려있다면 결코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오는 그 사랑을 성령으로 체험하고 받기 전에는 참 만족,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랑에는 중요합니다. 4대 요소가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 4대 요소. 첫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은 상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진다. 아멘. 쉽게 말해서 이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이렇게 만져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꽃이 피고 이렇게 튼튼해지고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전문 예, 뭐 정원수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정원수들이 그러더라고요. 꽃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면 꽃도 이게 그걸 좋아한대요. 감이 있대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말해서 애호가들, 동물가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물에게
관심을 꼭 보이는 것을 맞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개, 고양이. 근데 이거, 새벽에 일어나면 꼭 개를 꼭 들어가서 밖을 운동을 시키고, 대소변 다 울고, 그리고 한 시간씩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밥도 주고, 그래,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도 살피고 늘 마음을 쓰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조금 전에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지요.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죠. 진실한 하나님 찬양했죠. 1년 365일 24시간 분마다 초마다 우리에게 관심을 사랑의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에 관하여 책임을 느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행복해 주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기까지 상대방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주례를 서봤지만은 성직자나 목사님이 주례 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서약이 그러잖아요.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돈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또한 좋은 집에 있을 때나 학구방에 가서 살 때나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냐? 또 신랑은 신부를 아끼고 관심을 가지나요? 그렇게 서야 하려고 그 주제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절망과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와 주셨습니다.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 책임을 느끼고 아내에게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자녀들을 끝까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해야지 행복한 가정, 자녀, 부부가 될 줄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은 상대를 귀하게 여깁니다.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상대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고 진실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사랑하게 되면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받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사랑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시간 강의상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기를 원한다. 아멘.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두 뺏어 갖기만 하고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자기 것을 주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에 반대되는 뜻은 여러분 반대되는 뜻은 미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것에 앞서서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바로 따르다 탐욕이다. 탐욕. 이러므로 자기 자신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아보라면은 주고 싶은 마음 쪽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진실한 사랑을 주고 또 주고 싶어하는 것이고 자기 생명까지도 또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값주고 사셨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활짝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만 있으면, 이 사랑만 있다면은 판잣집에 살아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궁궐 대저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예. 바라옵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을 주고 또 나누고 또 격려하고 또 인간적인 만남을 써보다도 앞장서서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아카페 사람 영원한 사랑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어떤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면서 오늘 또 내일 또 이민광야를 어렵더라도 우리 육신은 쇠약해져 할더라도 마음만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깨닫고 아까피 사랑하는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예수님의 참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선들이 부부가 참 행복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람과 행복이 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예수님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품고 실천하여 남은 생애에 천국에 갈 때까지 낙원에 이를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기도하옵나이다. 아멘.